자, 이제 빵도. 자, 빵도. 아, 이건 근데 뭐 예상되는 맛이라서 기대됩니다. 예? 토스트와 미트볼. 왜? 이래서 형이 오래 하는구나 요리를. 왜? 지금 이거 미트볼만 넣은 거 있잖아요. 계란도 안 무치고. 이거 먹고 이거는 망했다. 별 하나를 줘야 되나? 아예 안 줘야 되나 이러고 있었거든요. 이걸 한번 물었어요. 청양고추가 들어갔잖아요. 그렇지. 아예 다른 게 되네. 이거 약간 뭐냐면 브리또. 어. 정확하게는 25에 파는 그 브리또 팔아요. 상품. 그래서 꺼내면 이제 종이 꽉 차. 아, 나 뭔지 알아, 뭔지 알아. 아, 있어. 그 맞네. 맛이요. 맞네. 누가? 그만 나. 형 아까 청양고추 뭐 있으면 넣고 그 있잖아요. 한 마 다시 따줘요. 뭐라고? 청양고추 넣어야 된다고. 청양고추 반드시. 넣어야 돼. 반드시 넣어주시고. 저는 요 기준으로 할게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뭐 식빵 하면은 식빵의 친구가 누구? 잼이죠. 그렇지. 하지만 우리가 흔히 먹을 수 있는 잼을 만든다? 김풍의 잼이 아니다. 김풍이 만드는 잼이라면 뭔가 다를 것이다. 지금 모두가 다 기대치가 있단 말이지. 그렇죠. 해서! 짜장 케이크도 아무도 생각 못했는데요, 뭐. 여지껏 지구상에 없던 그런 잼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야, 이거 기대도 되고 걱정도 되고 지구상에 없는 이유가 분명히 어떤 이유가 있을 텐데 일단 이름들만 얘기해 줘요. 무슨 잼들인지. 그럼 제가 뭔가 이게 상상이라도 한번 해보게. 자, 하나는 소세지 잼. 그리고 하나는 깻잎 잼. 먹을 걸로 장난 좀 치지 마. 잠깐, 아니야. 이렇게 직접 해보시는 분들 많더라고. 욕해요. 저 사기꾼들이 나와가지고. 깻잎은 또 우리나라만의 어떤 그 고유의 허브 아니겠어? 발리면 잼이죠, 발리면. 발리면 잼이야. 다만 너무 궁금해, 나도. 야, 일단 한번 해보고. 해보자. 자, 재료. 소시지, 치즈, 다진 마늘, 고추, 우유, 설탕. 이쪽은 깻잎 잼인데, 깻잎, 소금, 설탕. 이걸로 잼이 된다고? 깻잎은 꼬다리는 딱형. 와, 향은 너무 좋다. 향은 미쳤다. 많이 넣었네. 많이 넣어야지. 그다음 소금은 약간. 설탕은. 잼이니까. 여기다가 물을 약간 부어서. 오, 이게 잼이 된다고? 잠깐만요. 잠깐만, 형. 왜? 저 예전 살던 그 집 앞에 제초 작업할 때 그 냄새 나요. 아니 원래 깻잎이 근데 심지어 그래. 소리도 그래. 잉 하면서 그 아니, 나는 깻잎 냄새가 깻잎 향이야. 이건 그냥 깻잎 향이라고. 와. 가염이야? 왜요? 가염이 왜요? 가염. 소금이 들어가 있다고요? 그렇지. 소금 들어가 있는 건가요? 소금 들어가 있는 건가요? 못 말리는 해결사다 정말. 이거 그냥 계속 끓이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이미 색깔은 미쳤다리. 자, 이거를 이제 끓이는 동안에 뭘 하면 되죠? 어떻게 하면 소세지. 이제 여기다가 똑같이 이제 소세지랑 어차피 다 섞어버리면 돼. 잼이라서. 벚꽃 같다. 벚꽃? 어. 벚꽃 같지 않아요?
아, 형 또 봄 됐다고. 야, 너는 정말 어떻게 내 마음을 이렇게 잘 맞출 수가 있지? 이건 거의 지금 여의도 윤중로야. 됐고. 아. 소세지잼이라니, 세상에. 우유를 붓는 이유는 잼처럼 이제 좀 수분감이 있어야 되니까 우유를 넣은 것 뿐입니다. 우유가 없다? 물 넣으세요. 그리고 치즈 석장 넣었습니다. 와, 이거는 정말 여기서 악마가 나와도 이상치 않아요. 야, 이거는 지금 빵 이제 완전 잼 질감이 나왔어. 됐어. 이제 식히면 돼. 이거 봐요, 이거 봐요. 우와! 보랏다리. 이것도 이제 담자. 미쳤어, 미쳤어. 혹시 오해하실까 봐 요거는 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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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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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자, 소세지 잼부터. 이건 무조건 맛있거든. 듬뿍듬뿍 발라. 듬뿍 발라. 아, 더 발라. 아, 그러면 맛은 없어. 맛이 없어. 네, 이걸로 먹어라. 네, 이걸로 먹어라. 아니. 아, 이걸 먹어. 아, 괜찮아. 아, 믿고 먹어 봐. 오, 맛있지 그러면. 자, 먹어 봅시다. 먹어 보겠습니다. 소세지 잼. 책인싸 맛이에요. 골 보기 싫어. 난 이 방송 안 볼 거야. 아, 이거는 솔직히 좀 맛있어요. 맛있지. 보통은 이제 막 이렇게 두툼하고 막 보통 이렇게 먹어야 되는 경우 많잖아요. 근데 그거를 좀 간편하게 먹을 수 있다는 느낌. 그리고 이제 마늘이랑 이제 고추도 들어갔고 그리고 치즈도 들어갔고 그러니까 풍미가 좀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나왔고. 약간 한국적이에요. 왜들 그리 다운돼 있어? 뭐가 문제야? Say something. 아, 진짜가 남았지. 자, 먹어보겠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아씨, 왜 맛있지? 아씨, 왜 맛있지? 이거 뭐냐면 딸기잼 이러면은 내 머릿속에 있고 사과잼, 포도잼 다 얘네 다 아는 사이예요, 얘랑. 내가 이렇게 상상할 수도 없고 내가 느껴본 적도 없어서 나의 그 세계에 없었던 맛 중에 하나예요. 맛있다. 맛있다? 아, 이거 뭐 극찬 아닙니까? 입맛의 흥선대원군인 우리 우재가 입맛을 개방했습니다. 입맛 FTA예요, 이제. 입맛이 열렸어. 모든 걸 이제 수용할 수 있다, 우리는. 아, 근데 요즘에 보면은 마트 가면 잼 종류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 그렇죠. 기본적으로 딸기잼, 뭐 포도잼, 사과잼, 땅콩잼, 아, 초코잼. 좀 특이하게 먹어본 잼들이 뭐가 어떤 게 있어? 깻잎잼이랑요. 소세지잼이라는 게 있어요. 아, 역시 넌 이제 핵인싸야. 근데 뭐 이거 말고 잼이 더 있을 수가 있어요? 글쎄. 연구원님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괜찮아 연구소 빵 덕후 빵훈 연구원입니다. 네. 큐 연구원입니다. 주학년 연구원입니다. 네. 아. 오늘의 연구 주제는 뭐죠? 네, 바로 빵 덕후들의 클래식 아이템 식빵입니다. 와! 식빵! 아, 근데 식빵은 이미 식빵만으로 완벽한데 도대체 뭘 어떤 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딸기잼을 위협할 새로운 잼을 찾아보는 연구입니다. 와우! 이거 뭐야? 대박! 야, 잼이 다섯 가지가 있네. 와, 대박.
다 처음 보는 거야. 청양고추잼도 있어요. 새로운 잼들인데 일단 한번 시식을 해볼까요? 아, 네. 네, 궁금합니다. 일단 저는 맨 오른쪽. 어? 사실 이거 벚꽃잼. 이 벚꽃잼 냄새를 맡아볼까요? 어, 좋습니다. 네. 과연 어때요? 저도 맡아보고. 되게 안 나요? 어? 이거 벚꽃이 맞나요? 저부터. 어, 깜짝아. 아우, 딱딱해요. 역시 딱 또 이제 항현이 것도 됐네요. 그럼 한번 발라보겠습니다. 네. 어, 어머나. 너무 많이 했나? 이거 자, 젤리 아닌가요? 이거 진짜 젤리인데? 어? 근데? 자, 저는 솔직히 오늘 이제 이 빵을 다 먹어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조금만 먹겠습니다. 조금만 먹겠습니다. 조금씩만 이렇게 먹어보겠습니다. 와. 자, 한번 먹어볼까? 하나, 둘, 셋. 이게 또 냄새랑 확실히 다르다. 아, 이걸 어디서 먹어봤지? 이 맛을? 제가 먹어본 결과로는 굉장히 비슷한 잼이 있어요. 뭐죠? 사과잼. 사과잼. 맞아요. 맛이 똑같아요. 똑같은데 그 올라오는 향만 살짝 달라요. 저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벚꽃 축제에 왔는데 벚꽃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진 느낌이었어요. 이런 비를 한다? 오. 저는 따봉이에요. 저는 노봉입니다. 저도 노봉. 신선한 느낌이었어요. 굿. 바로 두 번째 가봐야죠. 네. 제가 고를게요. 네, 좋습니다. 아, 두 번째. 하이라이트죠. 대망의 청양고추잼. 청양고추가 원래 굉장히 매운 음식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또 단 거랑 매운 거랑 만나면 또 이제 여기서 냄새가 왔어 지금. 잡아, 가만 있어봐. 와, 1도 안 나는데요? 저도 안 났어요. 냉정한 매운 향이에요. 이거 딸기잼인 줄 알고 혹시 몰라서 딸기잼하고 청양고추잼 있으면은 너무 예쁘다. 이거는 잼보다 젤리 같은데요? 잼리. 잼리 좋아요, 잼리. 약간 핫도그 냄새 나요, 핫도그 냄새. 핫도그요? 아, 근데 먹어봐야 알 것 같아요, 이거 맛을. 자, 먹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전 매운 걸 못 먹거든요. 어디 가세요? 야, 나 빵가는 덕분이죠. 오, 진짜 맛있다. 그 정도예요? 진짜 맛있다, 이거. 근데 이게 매워. 매워서 더 맛있는 것 같아. 이걸 먹으면은 어디 갔다 오셨어요? 맛있다. 자, 여러분, 저는 이 말을 하고 싶습니다. 매운 게 먹고 싶다면 그냥 청양고추를 드세요. 청양고추랑 느낌이 확 달라, 이건. 완전 달라. 저는 진짜 우선은 박수를 쳐주고 싶네요, 이거에. 제가 진짜 깜짝 놀랐던 게 처음에 매운맛이 확 올라오잖아요. 근데 그 매운맛이 바로 딸기잼 맛으로 이렇게 푹 이렇게 또 저를 안아주네요. 셋! 따봉! 오! 진짜 신비로운 맛이에요. 우리가 먹어보지 못한 맛. 정말 매력 있는 친구인 것 같아요. 자, 제가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마음에 들어요. 두부! 네, 두부. 저는 이걸 딱 보고 나서 뭔 생각이었냐면 취두부 생각. 나도! 진짜 냄새, 어느 순간 냄새가 뭔가 맞아요. 그 느낌 날 것 같아서 조금 무섭지만 여러분 볼게요. 여러분 볼게요. 그래도 자, 빵 꺼내세요. 네. 좋아하는데 네. 비주얼은 지금 이 다섯 개 중에 최악일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많이 먹을 거니까 적당히 먹겠습니다. 네. 아니, 너 맛없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먹어? 아, 이거 무슨 냄새... 진짜 냄새가... 나 뭔지 아는데 말하시면 안 돼요. 그거네. 맞아, 뭔지 뭐 하는지 알겠어.